1930년대 일본의 식민지 정책은 또 한 번 더 악랄하게 탈바꿈한다. 중일전쟁 이후 일본은 국가 총동원법을 공포하여 조선을 대륙 침략의 도구로 삼았고 내선 일체, 황국 시민화를 통해 대대적인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친다. 이것은 조선 강토의 물적 수탈과 조선인의 생명과 인권, 노동력 유린으로 이어졌다. 조선의 청년들은 군인 군속으로 끌려가 침략 전쟁의 총알받이가 되었고 탄광이나 군사기지의 현장에서 강제 노역 노동자로 전락했으며 조선의 소녀들은 이른바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었다. 일제는 또 전쟁 물자 보급을 위해 쌀 한 줌, 놋그릇, 비녀 하나까지 수탈한다. 그렇게 대륙 침략의 혈안이 된 일제의 야욕은 거침이 없었고 국내의 독립운동은 완전히 지하로 들어가게 된다. 3.1운동 때는 우리가 이제 곧 독립할 수 있어 이런 희망이 있었지만 이게 10년이 지나고 또 15년이 되고 이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독립의 기회는 역시 오기가 힘들구나. 그리고 일본의 조선 말살 정책에 그냥 그런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상당수 자산가와 지식인들은 일제의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하며 친일과 변절의 길을 선택했고 독립과 여성 해방 운동을 이끌던 여성 지도자들도 그 대열에 합류하였다. 그러나 변절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독립을 위한 한 길을 걸었던 사람 김마리아. 흔들림 없던 그녀의 신념, 희망은 무엇이었을까? 1차 세계대전 이후 파리에서 열린 전승국들의 강화회의. 이곳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은 한 민족이 그들 국가의 독립 문제를 스스로 결정짓게 하자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선언한다. 이에 동경의 조선 유학생들은 민족 자결주의에 입각해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동경 한복판에서 만세 시위를 벌인다. 그 중심에 있던 여학생 김마리아. 조선인이라는 차별 속에서도 한복만을 고집했던 그녀가 기모노를 입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28 독립선언서를 몸에 감추고 국내로 잠입하여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올 때 첫 번째는 28 독립선언을 알리는 거, 세계 정세를 알리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이분이 목적하고 온 거는 이번 거적적인 운동에는 부녀들이 반드시 참여를 하게 해야 된다. 국내에 들어온 김마리아는 전국의 주요 거점 도시를 돌며 독립에 대한 여성의 역할과 참여를 촉구하고 3월 5일에는 모교의 학생들과 함께 남대문 앞에서 격렬한 만세 시위를 이끈다. 그 후 배우로 지목된 김마리아는 살아서는 나올 수 없다던 외성대에 끌려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한다. 한국 여인으로서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정말 최고 지도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만한 작대기를 가지고 머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친대요. 같은 간격으로. 그러면서 야, 인연아, 네가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은가 보자. 뭐 이렇게 욕을 해가면서 머리를 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머리를 맞아가지고서는 이제 귀 고막이 터지고 그리고 메스터의 병에 걸렸고 그게 평생을 이 김마리아 선생을 괴롭게 했었습니다. 서대문 여형무소. 1.5평 남짓의 악명 높은 5번 방에 수감자가 된 김마리아. 그곳에서도 굽힐 줄 몰랐던 그녀의 기계는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너는 조선의 독립을 언제부터 생각해왔나? 한시도 독립을 생각하지 않은 일은 없었다. 어째서 독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조선인이다. 조선인이 조선의 독립을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
한일합방과 일본의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의와 인도에 반하는 것이다. 김마리아는 출소 후 한 달 뒤 모교인 정신여학교에서 비밀 회합을 갖고 일제하 최대의 여성 비밀 항일단체인 대한애국부인회를 새롭게 결성한다. 국민으로서 제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보존하기 어려운 것은 아무리 우부우부라 할지라도 밝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부인도 국민 중에 일분자다. 국권과 인권을 회복할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고 후퇴할 수 없다. 대한애국부인회는 순식간에 전국에 퍼졌고 반응은 뜨거웠다. 회원 수가 2천여 명을 넘어서며 한 달여 만에 6천 원의 자금을 모아 임시정부에 전달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다. 하지만 그 원대한 행보는 내부 조직원의 밀고로 좌초되고 만다. 애국부인회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오현주가 밀고자라는 소문이 이제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이미 일제강점기에 이미 오현주는 이제 밀고자라는 이제 지목을 받고 있었고요. 그걸 이제 그래서 해방 후에 이제 반민특위에 체포가 돼가지고 조사를 받은 거죠. 대한애국부인회 간부이자 김마리아의 친구였던 오현주는 훗날 반민특위에서 그 당시 밀고 상황을 진술한다. 이 사건을 외경이 알게 된 것이 어찌된 원인인지 아는가? 네, 아옵니다. 본인의 남편 강낙원이 상해로부터 돌아온 후 말하기를 모든 형편이 독립은 아니 되겠고 국내에 비난한 사람에게 경제적으로도 더 고통만 주게 되니 당신도 그런 운동은 정지하라 하며 수차나 권고한 일이 있더니 약 12일 후에는 유군수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 본인이 관계하는 대한애국부인회를 말하라 하였으나 당시 본인은 2일간이나 거절하고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2일간이나 우리 집에서 남편과 동숙하며 여러 가지 담화를 하는 것을 보니 별 의심이 나지 아니하여 대한애국부인회에 대하여 내용을 상세히 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대적인 검거가 실시돼 전국의 관련자 52명이 일제히 체포 연행됐고 김마리아를 비롯한 9명의 핵심 간부는 대구 감옥에 송치, 신문을 받게 됐다. 특히 김마리아는 휴재 중에 끔찍한 고문으로 거의 죽음에 가까운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일제의 고문은 그렇게 육체를 파괴하였으나 그녀의 정신만큼은 끝내 굴복시키지 못했다. 일본 검사가 이제 한 말이죠.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일본의 국호를 쓰지 않고 일본의 그 무슨 뭐 소화 몇 년 뭐 이런 걸 쓰지 않고 서력 1900 몇 년 이런 걸 쓰는 걸 보니까 너는 정말 악독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죽을 정도의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끝내 굽히지 않으시는 거죠. 사실은 그거를 그럴 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독립 사상을 고취시킨 그런 의도가 있으신 거겠죠. 김마리아가 견뎌낸 고문은 상상할 수 없는 악형이었다. 예, 정상은 이제 이게 똑같이 돼야 되는데 이제 고문 당하셔갖고 한쪽이 없으시대요. 인두로 한쪽 가슴을 지지는 성고문까지 가해진 것이다. 그 옛날에 그 계단을 상향하려면 너무 웬만해도 나와. 그 계단을 못하는 시절인데 아프기도 선생님이 많이 아팠고 끝내 3년 징역을 선고받은 김마리아는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병보석을 받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도움으로 중국 상해로 탈주한다. 몇 번의 혼절을 거듭하며 한 달여 만에 상해에 도착한 그녀는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백범 김구 선생과 함께 황해도 대의원으로 선출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한다. 당시 김마리아를 높게 평가했던 안창호는 중매를 설 만큼 그녀를 아꼈다.
마리아가 저렇게 몸이 아파서 고문으로 인한 병이니 남편이 있으면 좀 돌봐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중매를 했는데 김마리아 선생이 거절을 하신 거죠. 사실 김마리아 선생으로서는 그렇게 독립운동하던 몸이요. 또 독립운동을 하다가 상한 몸이거든요. 상한 몸을 가지고 자기를 의지하려고 결혼을 한다는 거는 아마 용납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미주로 간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김마리아 선생을 흠모했어요. 그러나 저분은 꿋꿋이 조국 독립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안 했습니다. 1923년 미국으로 건너간 김마리아는 파크 대학, 시카고 대학, 컬럼비아 대학 등에서 민족 지도자로서 자질과 학식을 쌓았고 뉴욕에 유학 중인 여학생을 중심으로 재미 대한민국 애국 부인 회인 근화회를 창설해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는 독립 운동을 이어갔다. 1933년 마침내 10여 년의 긴 망명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김마리아는 원산의 마르다 윌슨 신학교에 부임해 신학을 가르치며 끝까지 일제 식민지 정책에 항거하며 항일 운동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그녀의 명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녀는 광복을 1년 앞둔 1944년 3월 13일 대동강물에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긴 채 눈을 감았다. 여성으로서의 우리 민족의 기계를 드높인 분, 이런 분이 그 일제 하에 계셨다는 것은 정말 독립운동의 별이죠. 여자 독립운동가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항일 민족 독립운동을 한 영웅적인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녀가 남긴 유품은 낡고 초라한 수저 한 벌, 그리고 그녀의 처절한 삶을 보여주는 상처뿐인 저고리. 그러나 그녀가 우리에게 물려준 위대한 유산은 조국 독립을 위한 굽힘없는 한 길, 신념을 가진 자의 강인한 삶일 것이다.